애인을 바르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면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는데 바르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인드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의 공부를 안 하면 내한테 짝이 바르게 오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운을 부르기 대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있던 친구가 텔레파시가 통해갖고 지가 연락이 와요. 인간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 자신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사회를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런 걸 내 자신을 갖고 와야 돼요. 준비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는 분명히 이 만남이 실패를 합니다. 내 자신을 가꾼 자만이 좋은 배필을 만납니다. 그럼 요새 이제 가꾸는데 어떻게 가꾸면 되느냐? 인성을 갖추고 네가 모지렴을 잡아주고 내 에너지 환경이 바뀌어야 주파수를 놓고 그 주파수를 땡기가지고 사람이 인연의 연결되거든요. 내가 노력을 하는 노력파가 되면 정확하게 내가 인연을 만나요. 지금 이 사회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사고는 선천시대 사고예요. 요래 해갖고는 내 인생이 지금 풀리나갈 이러한 에너지를 못 땡기고 있는 거죠. 인연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너의 지금 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틀렸어. 좋은 인연 만나기에는 틀렸고 네가 요런 거를 집어가지고 네가 만난 것 같지만 너는 헤어지는 겁니다. 시대가 바르게 가는 거는 안 풀리는 게 없고 틀리게 가면 풀리는 게 없는 정법 시대다 이 말이죠. 드름치기가 아니에요. 이름은 어떠리 저러한들 어떠하리가 아니고 이러 해야 되고 저러 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열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지 후퇴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인연을 바르게 만나려면 내 자신을 먼저 가꾸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지금 이런 강의니까 이건 들어야 돼. 안 듣고는 길이 없어.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만 놓고 살면 돼요. 그래 아 키우면 되고 애 놓는 게 생명이었었는데 지금 우리의 전후 1세대부터는 서로가 대화를 해보고 만나는 조건이에요. 전부 다 대학에서 만난다든지 직장에서 만난다든지 내가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인연을 만난다든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닌 요런 사람들은 사내 결혼은 무조건 실패작입니다. 네가 지금 경제가 좀 없이 나왔다면 그러고 배웠다면 경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네 배운 거를 여기에다가 아주 마음껏 펼치려고 이 지금 배운 거예요. 사내에서의 만남은 없는 거 없는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만나면 이거는 둘이 다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다 헤어져요. 100% 이거는 무조건 100%. 지금은 어때냐? 아주 내가 이게 만나는 게 보면 술집에서도 만나고 술 먹다가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막 희한하게 이렇게 전부 다 인터넷에서 이래갖고 또 만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만난단 말이죠.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거는 뭔가 지금 친구를 만나는 건지 부부가 되려고 만나는 건지 동료를 만나는 건지 뭔가 전부 다 이런 수준이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좀 조금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내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뭐 애모를 그만큼 생긴 이 값어치가 있다든지 상품 좋을 때 인연을 타진을 잘해가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 실패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젊은이들은 누가 요새 그러대 뭐 아픔이 청춘이라고 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아프게 살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이거 이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아무거나 만나가 실패하니까 아픈 거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데 잘못하니까는 지금 실패하니까 아픈 거잖아. 누구한테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농락을 당하니까 아픈 거잖아. 이게 어떻게 아픔이 청순이야. 잘생긴 사람은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못생긴 사람은 내가 날뛰도 데리고 가라 그래도 누가 안 보거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보다 재주를 그 남달리 키워가지고 상대를 만나야 되고
못생긴 사람은 전문이라든지 자기 재주를 키운다든지 무슨 재주를 가져야만 되게 돼가 있고 그래야지 우수한 삶을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오행이 어떻게 생겼느냐 따라가지고 할 일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 미인 박복 알지? 왜 미인들이 어려워지는가? 미인들은 자기 노력을 덜 한다 이 말이야. 외모만 갖췄고 외모만 자꾸 이렇게 만지고 있지 자기 내면을 갖추는 걸 덜 하거든. 질량이 있는 사람이 너를 택했을 때 내조를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조를 할 사람을 필요로 해가지고 잘생긴 사람이라야지 뭔가 속도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속은 갖춰놓은 게 없는 거야. 의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갖춤이 덜하기 때문에 여자가 힘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돈만 쓰는 거라 이렇게 있는 돈만. 응? 그 백화점도 다니고 그 스파나 다니고 골프나 다니고 뭐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가고 싶고 이렇게 지 할 일은 뭐냐 이거지. 여자가 자기 할 일은 뭐냐 이거지. 골프 치는 게 네 할 일이냐. 쇼핑 다니다가 죽어야 되는 게 네 할 일이냐. 애 하나 놓고 죽어야 되는 게 네 할 일이냐. 그런데 뇌를 갖춰놓지 않으면 질량 있는 데서 내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고 싫어지는 거지. 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미인을 이렇게 부인으로 둔 사람이 난 좀 바람나는데 1순위거든. 바람을 피울 때 여자 이 여자보다 굉장히 못난 사람한테 바람을 피우니까 이렇게 미인이 맨날 하는 소리가 내보다 잘생기지 않았던데라는 거거든. 바람 피우는 사람한테 결국은 이렇게 뒷조사해 보니까 어째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바람이 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바람이 왜 났느냐? 이 미인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저 못난 사람하고는 말이 통인 거야. 그게 말 통하는 사람하고 갖춰지지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안 갖춰져요. 이제 찬밥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해서 미인이 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세상에서 내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 피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뭔가 돈 써다가 죽고 뭐 기분 내다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니고 네 할 일을 해야만 되게 돼가 있는데 그 할 일을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세상에 걸음이 되고 죽어야 된다. 복이 있는 상, 힘을 가지고 오는 사람, 요는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잘생기지는 않은데 통통한 해가 복상이 있죠. 복상은 자기 일을 안 해도 지자리를 앉는데 미인은 복상이 아니거든. 노력을 해서 너를 갖추어야만 대접을 받는 상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못난 사람들은 너의 이런 실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만 내가 실력을 갖췄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인연이 옵니다. 요는 사람은 뭐 언제 제일 보기가 좋느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땀 흘리면서 이럴 때 누가 보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 진단 말이죠. 못난 사람은 여자 만나러 안 가니까는 뭐 나는 여자 언제 사귀겠노. 희한한 방법으로 니한테 와가지고도 니한테 반합니다. 인연은 찾아오게 때가 있지. 내가 쫓아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누구든지 인연이 오게 때가 있는데 니가 니 자리에서 니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어디 꼬셨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99% 오열에 가는 거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꼬셔가 데리고 오는 거는 아닌 겁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 인연이 옆에 올 때 요럴 때 인연을 만나면 요거는 진짜 배필을 만난다. 요래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이 속에서 상대가 반해 갖고 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깔랑대해가지고 뭔가 좀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누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비가지고 만났다. 이거는 요렇게 하는 게 프루테즈만큼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가는 겁니다. 고른 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여자를 못 만나요. 여자를 잘 만나려고 크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가 해야 될 거를 전부 다 못하게 돼가지고 갖춤이 없어갖고 여자를 못 만나게 돼가 있습니다.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를 하게 돼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요 사람은 정확하게 배필도 오고 네가 살아나가는데 길이 다 열리게 돼가 있어요. 조금 생겼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노력은 덜합니다.
자기 노력을 덜 하는 사람이야. 조금 생긴 것 때문에 사람은 잘 만나는데 조금 사귀다 보니까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깡통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면 만난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지는 거야. 갈수록 처음에 만나면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서로가 뭐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사귀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내한테 필요한, 내 모질엔 이런 것들을 의논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왜 만나느냐 하면 서로가 도움되려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남녀가 만나는 것은 음양이 우리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질이라는 것들이 서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로 해갖고 상생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한테 보탬이 안 되면 저절로 멀어져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멀어집니다. 내를 갖추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거는 100% 헤어지는 거예요. 갖춘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은 절대 다른 데 안 가고 바람을 피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가 피워지느냐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할 때 대화 상대를 만나가지고 바람이 피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가 되면 갇혀지고 대화가 안 되면 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내한테 수준에 맞는 같은 대화가 안 돼버리면 내한테 도움이 상대가 안 되고 이상이 안 맞으면 옆으로 돌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나는 것이지 뭐 너가 갖출 걸 다 갖췄고 내하고 잘 통하는데 바람이 난다? 절대 인간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한 번 끄는 일을 당했다면 뇌를 빨리 갖추어야 된다. 두 번 다시 끄는 걸 안 당하려면. 그래서 이혼은 당한 사람이 또 당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 만난 사람이 또 누굴 만나면 또 바람 피우게 돼 있어. 내가 모질해갖고 상대한테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때문에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돼가 있단 말이야.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는 과거에는 만나가지고 이렇게 싫어도 못 떠나는 환경을 우리한테 주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갖고 살았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싫으면 떠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인자는 억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상대는 절대로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니를 안 갖춰 놓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왔다가도 니를 떠나게 돼 있다. 길이 그 한 길밖에 없어. 두 길이 없다고. 소새끼라지 코를 매갖고 항상 옆구리에 걸고 있다가 조금 갈라가면 땡기고 하지.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자는 방목시대라 이 말이죠. 에? 과거에는 그래도 가다 놓고 눈 맞고 귀 맞고 해가지고 멍청하게 해갖고 내가 머슴처럼 될고 있고 그치? 이게 부인을 부리먹고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나는 노름하고 너는 울고 짜고 기다리고 이래야 됐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뜻이 안 맞으면 무조건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과거 그 이야기 듣고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실에 우리는 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